디모데전서입니다. 1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는 바울의 고백은 어디에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2번 문제 바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믿음과 착한 무엇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무엇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입니다. 3번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누구에게 편지하였는가? 디모데전. 4번 디모데전서 1장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5번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때 디모데에게 머물라고 한 곳은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6번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참 아들. 7번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나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8번 문제 바로원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무엇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무엇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신화입니다. 신화를 버리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약속이 있느냐. 육체의 연단입니다. 신화를 버리고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9번 문제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애써 따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10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죠. 11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권면이 있는 편지는 어느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디모데 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2번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3번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무엇으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도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4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5번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에 언급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누구인가?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6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대적자는 누굽니까?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을 떠나 갈라디아로 떠난 사람은 누굽니까? 브레스게입니다. 디모데후서 3절입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브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대마입니다. 바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나는 주께서 내 무엇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음 중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구절이 나오는 신약 성서의 책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도서입니다. 바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너를 무엇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디도서의 인사말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하죠. 3번 문제 디도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1장 1절 바울입니다.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무엇과 무슨 이야기와 분쟁과 무엇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5번 문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서신은 디도서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6번, 내가 아데마나 부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이고벌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는 디도스 말씀에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디도스 3장에 언급된 율법교사는 누구입니까?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세나와 아볼로입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윗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로 시작하는 서신서는 빌레몬서죠. 한 번이죠.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은 누구입니까?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갇혀 있다고 기록합니까? 빌레몬서 1장 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히브리서입니다. 모든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히브리서 1장 2절로 갑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번입니다. 구하러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가 무엇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6장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3번.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가 믿는 도리에 무엇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죠.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번. 바로원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뭐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5번. 집에서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집에서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는 말씀이 나오는 히브리서의 장은 어디입니까?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몇 장에 나옵니까? 5장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8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7절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무엇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 10번.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언급하는 곳은 히브리서 어느 부분입니까? 8장 1절로 13절.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무엇일 뿐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2번 문제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무엇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시장이죠.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무엇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4번 문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정의한 장은 어디입니까? 11장 1절로 40절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과라온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무엇이심이라. 불이죠.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심이라. 16번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증인들 가운데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11장 11절이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1번. 초신이니 흩어져 있는 12지파인 서신서는 어느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번.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해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서신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자체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6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7번 문제. 야고보서 5장의 기도의 교훈 중 나오는 구약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죠. 8번 문제. 야고보서에서 혀를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친 곳은 몇 장입니까?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9번 문제.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0번 문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신약성서의 책은 무엇입니까?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 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11번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야고보서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12번 문제입니다. 여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